산은 숲을 품고 숲은 아름들이 나무를 품었습니다. 듬직한 나무의 품에 안긴다면 이런 기분 아닐까요? 이렇게 울창한 편백나무 숲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나무들에게 둘러싸여서 뭔가 위로받는 느낌? 피톤치드 샤워하는 느낌? 하룻밤 숨어들고 싶어 찾아간 숲속의 작은 집. 편백나무 따는 거야, 이렇게. 땅이 그대로 올라와. 그 숲에서는 매일 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성찬이 차려집니다. 젓가락질 하기조차 아깝고 숟가락 뜨기도 전에 감탄이 터져나온다는 그야말로 수라상. 임금의 밥상을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산골에서 이렇게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향백향 가득한 그 숲으로 떠나봅니다. 시원한 물줄기와 한 줄기 바람이 간절한 계절. 한낮에 태양을 피해 어디론가 숨어들고 싶은 날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예쁜데 구름도 이렇게 하얗게 몽글몽글 막 피어나고 그리고 또 물가를 걸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경치가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이 더위를 피할 곳을 지금 찾아서 한번 숨으러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바다도 계곡도 아닌 빼곡한 나무로 둘러싸인 충북 영동의 깊은 숲속.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의 숲을 찾았습니다. 아니 여기에 집이 한 채가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 숲속에 엄청 되게 시원하게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긴가 봐요. 그죠? 잘 오셨네, 그러면. 조용하죠. 너무 조용하죠. 오는 길에 네. 여기 딱 걸어오는 동안에도 네. 뭔가 이렇게 나무 냄새가 싹 나는 게 기분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좋아지네요. 미가 너무 맑죠. 여기가 좀 해발이 높아요. 지금 현재 여기가 해발 420. 근방이 숲으로 돼 있어. 그렇게 아주 아주 시원해. 근데 골짜기마다 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시원해. 그래서 이 바람이 훨씬 더 청량하게 느껴지나 봐요. 부부의 숲을 찾는 이들이 하룻밤 묵어간다는 산중의 황토집. 58년 전 나무를 심기 위해 만든 일꾼들의 산 관리소였답니다. 아이고, 날이 왜 이래도 이 산을 저희 아버님이 59년도에 산을 매입을 했어요. 59년도. 이쪽은 참나무, 삼나무. 저쪽 건너편에는 편백. 벌써 이 계곡마다 나무 종류가 틀려. 50년 넘은 수령의 편백나무만 무려 9만 8천여 그루. 숲은 빼곡한 편백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 향으로 가득합니다. 편백나무 밑에 잡풀이 없는 거 알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풀이 없다는 뜻을 우리 피톤치드는 피톤 식물, 치드 죽이다는 뜻이 있는데 요 나무에서 품어내는 물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요. 편백의 강한 피톤치드 향 때문에 잡풀은 얼씬도 못한답니다. 편백씨가 이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꼭 축구공 같이 생긴 거. 축구공 같이 생겼죠. 그죠? 어머, 진짜요? 어머, 중구공 생겼잖아. 저기 빨아 떨어져요. 아, 요 안에 요 작은 요거 요거요. 요거 요게 씨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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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씨예요. 근데 얘가 네. 커서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얘는 요렇게 작은 애들을 네. 뭔가 뭐 화분을 2년생 편백나무의 크기는 기껏해야 4, 5cm. 이 작은 이파리가 키 큰 편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했을까요? 지금까지 한참 들어왔는데 다 네. 여기를 진짜 직접 나무 심고 가꾸신 거죠? 아니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한 거죠. 아니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넓이를 지금 다 여기가 약 40만 평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목상이었어서 나무 벌채업자.
그러니까 산에 대해서 잘 알지.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본인이 나무 베면서 계속 조림을 한 거지. 살아생전 벌채를 한 만큼 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60년 동안 숲을 가꿨다는 아버지. 속죄라도 하는 마음으로 53만 8천 주의 나무를 심었답니다. 한쪽 편 파랗다, 뒤에는 하얗다. 그래서 편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조각 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Y자가 있어요. 한번 손바닥 펴봐요. Y 있죠?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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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사이사이 사이야. 이게 Y 요거 글씨. 여기 사이가 있어? 어, Y 써 있죠? 이게 편백이에요. 아~ 편백잎의 뒷면 Y자 모양의 기공은 잎이 숨쉬는 곳이자 피톤치드를 내뿜는 곳.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편백 숲을 지켜나가기 위해 부부는 오랜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편백 숲과 편백 나무의 다양한 이로움을 알리기 위해 부부는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만 가지고 이제 백엔잎을 60도로 13시간 만든 거. 건조기에다 날려 13시간. 부부의 백엔잎은 피톤치드 향으로 가득합니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향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 숙면을 푹 주무실 수가 있고요. 저 우리가 쓰고 있는 베개가 지금 7년 됐어요. 편백잎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부부의 마음입니다. 한여름 여우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두 눈 지그시 감으니 이곳이 바로 편백숲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향이 슬슬 올라오는 게 진짜 이거 배구장 되게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빗소리도 나고 그런데 뭔가 빗방울 막 떨어지는 그런 편백나무 숲에 누워있는 기분이에요. 빗방울 머금은 숲의 향기에 몸도 마음도 촉촉해집니다. 고추도 따고 고추 따고 예. 네. 토마토도 따고 가지고 따야 되고 꽃이 이거 이런 꽃이 봤어요? 어머 이거는 무슨 당노 고추예요? 당노 고추라고 그래요. 무슨 당노. 고추? 당노 고추. 아 여러분 너무나 아, 색깔 너무 이쁘죠? 색깔이 어쩌면 이렇게 연두연두해요. 근데 아삭하게 맛있어요. 또 이것도 이쁘게 먹어줘요. 먹었다. 아이고 완전 무슨 산수품 말이야. 이 사방이 까봐봐요. 집 앞 텃밭은 숙자 씨의 숲속 마트. 아우 시래. 어머나. 알 큰 거 봐요. 숲의 기운을 듬뿍 받고 자랐답니다. 이쁜 이거 하나 먹어봐요. 제일 큰 거. 예. 굉장히 아주 금방 딴 거잖아. 싱싱하고 우리가 토마토가 다 그렇지. 그렇지. 딸 때마다 항상 한 5개씩 먹어요 저도. 밥상 재료의 대부분이 산에서 얻고 숲에서 얻은 재료들. 상태에서 향이 그대로 올라와요.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왜? 언니 편백 수육이에요.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들을 위한 특별 메뉴. 그야말로 육해공 총출동입니다. 약간 기본 간이 되어 있어요. 요리를 하는 숙자 씨 손끝에서 오랜 내공이 느껴집니다. 시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43년 동안 그러니까 음식 하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오시게 되면 시 어머님, 시 아버님 상 차려주듯이 그렇게 차려줬는데 어떤 분이 한번 수라상 받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라상은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고 싶다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3년 어느 정도 배웠어요. 처음엔 찾아온 지인들을 위해 차리기 시작하다가 궁중 요리까지 전수받았다는 숙자 씨. 예약 손님은 최대 10명. 하루에 한 테이블만 받는답니다. 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짜잔, 뭐가 있을까요? 편백이를 깔았어요, 제가. 이런 걸 두고 산해집니라 하는 거겠죠? 상다리가 부러질 듯 먹을 음식이 가득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참네. 팔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산속에서 이런 밥상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후회라서 저희도 집에 가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싶어요. 먹으면서도 눈길을 뗄 수 없는 정성 가득한 밥상.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허기진 마음까지 위로받습니다. 그야말로 영혼의 밥상. 이 밥상들이 이렇게 자연 맛, 조미료를 쓴 맛이 아니고 천연의 자연에서 생기는 그 맛이어서 참 좋았어요. 임금의 밥상을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산골에서 이렇게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맛있는 음식 즐기며 숲에서 하룻밤 편히 쉬었다 가기를. 부부가 이 숲을 지켜나가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다음 날 숲으로 향하는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높이 올라가요? 한참까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가꾸고 있는 숲의 규모만 40여만 평. 그에겐 산이 앞마당이어 정원입니다. 엄청 높이 올라온 기분이에요. 반갑기셔. 어, 예, 고맙습니다. 출발. 오늘 하루 숲속 일꾼으로 나섰습니다. 나무에 옹이가 덜 생기게 하려면 수시로 가지치기 해줘야 한답니다. 편백나무 키가 워낙 크다 보니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너무 땡겨서 들어. 네, 이렇게 들어요? 오, 이거 혼자 하시려면 만만치 않겠는데요? 혼자가 뭐지? 으쌰! 아이고. 보기에는 되게 가느다래서 엄청 가벼울 것 같은데 역시 나무가 만만치 않네요. 아유, 힘들지. 일하는 내내 기분 좋은 편백향이 따라다닙니다. 나무 냄새도 나고 좋네요. 그죠? 편백잎 냄새가 확 나지. 네. 따로 모아둔 편백잎은 편백 오일이나 편백수 같은 다양한 곳에 활용된답니다. 우리 아버지 옛날에 이 나무 어린 묘목 심어서 키우고 그런 걸 쭉 봤잖아. 옛날에 아버지가 하신 업적을 생각해서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숲과 나무를 사랑한 아버지의 큰 마음이 담긴 9만여 그루의 편백숲. 부부가 숲을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반도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바 있고 안 좋아하는 거 사람도 있고 되게 저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또 발라서 드시는 분 있고 그냥 크루아상을 찢어 먹는 사람도 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차려낸다는 손님들의 조식. 직접 만든 샐러드부터 빵까지 정성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답니다. 임금님들의 보양식으로 드셨던 음식이에요. 그 옛날 임금님 아침상에 자주 올랐다는 타락죽. 속도 편안해질 뿐더러 빵과도 잘 어울린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저희도 즐거운 거지.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가족처럼 친구처럼 이 숲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몸과 마음 쉬어가기를.
숙자 씨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한 그릇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습니다. 따뜻할 때 요 타닥 좀 먼저 주세요. 평생에 이런 대접 받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타닥 좀 처음 먹어보는데요. 오, 되게 신기해요. 이게 맨날 일상에서 접하던 재료였는데도 또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주셔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아침 입맛 없던 사람도 수저를 놓지 못하게 만든다는 정갈하고도 푸짐한 아침상. 이제 건강해지는 날. 굿. 네. 상큼하고 따끔해요. 맛있어요. 먹는 재미가 있어요. 먹는 재미가 있죠. 밥 한 끼에 영혼까지 채워진다는 말이 이런 거겠죠. 아, 잘 쉬었다 갑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네, 다음에 하세요. 네, 또 뵐게요. 네. 정말 이 무더위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아, 정말 더위만 피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해지고 진짜 상쾌해져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좀처럼 잊지 못할 편백숲의 하룻밤 오래도록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봄이 가장 아름답고 좋고 여름도 좋고 맛을 최대한 살리고 그렇지만 맛있게 너무 좋다고 산자락에 기대어 사는 게 평화롭고 여유롭고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